최고 1비 이수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사동 공부합니다. 인사동이 여러분 인사동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예, 인사동은 한국에 있는 거리 이름입니다. 이름 알죠? 예. 거리 이름입니다.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 예, 쨘통 거리입니다. 자, 오늘이 3주 3강이네요. 3주 3강. 예. 3주, 벌써 3주 지났습니다. 밧두언. 자, 주 지났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휘 공부합니다. 들어보세요. 부터. 따라해 보세요. 부터. 한 번 더. 부터. 예, 부터입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뜨입니다. 뜨가 여기 선생님 점을 찍는 건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세요. 그다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까지. 따라해 보세요. 까지. 자, 한 번 더. 까지. 이게 뭐냐면요. 예. then 알죠? the then. 뭐뭐부터 뭐뭐까지. the Hanoi then, 호치미, 뭐터 이잔 바울로 하면 뭡니까?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the Hanoi then, 호치민.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자, 알겠습니까? 다음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약. 따라해 보세요. 약. 자, 약은 뭡니까? 저번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쵸? 예, 쾅 할 때 쾅. 쾅 밭 뚜원주. 3주 지났습니다. 아마 3주 지났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약. 자, 따라하세요. 약. 예. 쯤. 들어보세요. 쯤. 따라해 보세요. 쯤. 이거 똑같아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아요? 앞에 나왔던 약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자, 약은 명사 앞에 나옵니다. 명사가 뭐예요? 예, 자잉뜨죠. 예, 자잉뜨 앞에 옵니다. 근데 짐은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짐이 나옵니다. 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약은 명사 앞에, 쯤은 명사 싸우기 명사, 자, 싸우기 자잉뜨에 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분위기. 따라해 보세요. 분위기. 예, 한 번 더. 분위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분위기. 예. 좀 어렵죠? 따라해 보세요. 분위기. 예. 자, 같이 분위기. 예, 잘했습니다. 자, 이거는 쿰키. 입니다. 뭐 콩키. 이것도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콩키.
여기 커피숍, 커피숍이 분위기 좋아요. 예, 분위기 좋아요. 뭐, 컴키 또 분위기 좋아요. 그런 것들. 우리 분위기 좋아요. 합딩한. 한국어 공부할 때 분위기 테너. 어때요? 뭐, 펑키 테너. 합키, 합딩한.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전통입니다. 들어보세요. 전통. 전통. 따라해보세요. 전통. 전통. 한번 더. 전통. 예, 전통입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쨘통입니다. 쨘통. 다음 하겠습니다. 찻집. 들어보세요. 찻집. 찻집. 따라해보세요. 찻집. 찻집. 자, 발음 이렇게 됩니다. 자, 찻집. 찻집. 이 차는 뭐예요? 차. 차는 뭐였습니까? 차. 녹차 주세요. 공부했습니다. 녹차 주세요. 차는 뭐예요? 짜죠. 집은 뭐예요? 집. 예, 이거는, 이런 뜻이죠? 그럼 찻집이 뭐겠어요? 카페입니다. 근데 찻집은 쨘통. 그러니까 전통 찻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두 개가 연결될 때는 이 숏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발음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찻집 이렇게 됩니다. 찻집. 자, 예.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뜻을 보게. 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뜻이 뭐예요? 퐁짜, 띵짜. 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사동, 공부하겠습니다. 마이 씨, 인사동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갈까요? 네, 좋아요. 자, 여기입니다. 보세요. 마이 씨, 인사동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가본 적이 있어요? 마이 씨, 인사동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먹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했죠? 가보고 싶어요. 뭐예요? 예, 무언디. 먹고 싶어요. 무언안. 예, 입고 싶어요. 무언막. 했죠? 자, 같이 갈까요? 예, 꿈디네. 같이 갈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마이 씨, 인사동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가 보고 싶어요. 가 보고 싶어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갈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선생님이 지수, 여러분이 마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이 씨, 인사동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같이 갈까요?
자, 바꿔서 하겠습니다. 바꿔서. 자, 여러분이 지수, 선생님이 마이, 시작. 자, 여러분, 깎임, 답디. 자, 뜯어, 된. 자, 시작. 아니요, 가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자,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자, 마이 씨는 인사동에 가봤습니다. 인사동에 가봤습니다. 마이 씨는 인사동에 가봤습니다. 자, 아디조 인사동 맞습니까? 마이 씨 인사동에 가봤습니까? 예, 쯔어 있겠죠? 컴 쯔어 아니요? 예, 아니옵니다. 자, 싸이 틀렸어요. 마이 씨는 인사동에 안 가봤어요. 인사동에 안 가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질문할게요. 아마 마이 씨는 인사동에 갑니다. 아마 마이 씨는 인사동에 갑니다. 자, 아마는 뭐예요? 아마. 예. 자, 아마 마이 씨는 인사동에 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둠조이. 맞습니다. 자, 아마 갑니다. 같이 갈까요? 꿈디니에 갈까요? 예, 멍, 또, 좋아요. 예, 디니에 예, 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부터 인사동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약 30분쯤 걸려요. 인사동은 남대문, 동대문과 분위기가 달라요. 네, 인사동에 가면 전통찻집에 가보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인사동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약 30분쯤 걸려요. 인사동은 남대문, 동대문과 분위기가 달라요. 네, 인사동에 가면 전통찻집에 가보고 싶어요. 예,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수, 자, 여러분이 마이. 여기부터 인사동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인사동은 남대문, 동대문과 분위기가 달라요. 네. 자, 바꿔서 타이도이. 꼴라, 마이, 깍겜라, 지수, 시작. 약 30분쯤 걸려요. 네, 인사동에 가면 전통 찻집에 가보고 싶어요.
네. 자, 선생님이 자,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 자, 여기부터 있습니다. 여기부터 뭐였어요? 여기부터 어디 어디까지 the then. 자, 여기부터 the the then 인사동. 여기부터 인사동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자, 이거 전략관종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자, 외워주세요. 머테잔발로입니다. 자,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따라하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예, 이거 외워야 합니다. 자, 얼마나 걸립니까? 수중 이유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전략관종 중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자, 약 30분쯤 걸려요. 자, 걸린다는 얘기는 뭐터 이잔. 자, 쫑 바로 얼마나 걸려요? 뭐터 이잔 바모이 뿐이네요. 자, 30분 바모이 풋이십니다. 자, 약은 뭐겠어요? 이게 30분 여기 자 앵뜨죠. 자, 아, 명사 앞에 약, 명사 뒤에 쯤 옵니다. 근데 약 30분쯤 걸려요. 약 30분쯤 걸려요. 예, 30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은 남대문, 동대문과 분위기 뭐 있습니까? 분위기 뭐 예, 이거죠? 분위기. 자, 인사동은 남대문, 동대문과 분위기가 달라요. 달라요. 반대말이 뭐예요? 예, 잘합니다. 같아요. 공부했습니다. 자, 합니 이런조. 자, 많이 공부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콤키 캉야오. 예, 뭐, 콤키 캉야오. 자, 분위기가 달라요. 남대문은 뭐였습니까? 우리 남대문에 왜 갔습니까? 기념품 사러 갔습니다. 기념품. 그리고 동대문은 왜 갔습니까? 동대문 옷을 사러 갔습니다. 옷. 무언무아오. 남대문은 기념품 사러 갔습니다. 자, 분위기가 달라요. 자, 네. 인사동에 가면 자, 면은 중요합니다. 자, 인사동에 가면 전통 찻집에 가 보고 싶어요. 가보다 예, 가보다는 뭐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뭔디 가보고 싶어요. 네, 인사동에 가면 전통 찻집에 가보고 싶어요. 자, 인사동은 예, 전라노이띵 유명합니다. 유명하다. 자, 유명하다. 베트남은 유명합니다. 퍼 노이띵 퍼 전라노이띵 and 바코 호치민 노이띵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은 사우나이 한국라 빈할롱 전라노이띵 유명합니다. 자, 유명하다 알겠죠? 자, 따라하세요. 유명하다. 유명하다. 자, 베트남 유명합니다. 아오자이 유명합니다. 베트남은 또 무엇이 유명합니까? 무엇이 유명합니까? 베트남은 예, 호치민 유명합니다. 호치민 유명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또 뭐가 유명합니까? 예. 선생님 생각에는 베트남은 과일 많아요. 과일. 그죠? 예, 과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번에 공부했지만 망고 그다음에 꽈바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까바이, 꽈두루, 예, 그 다음에 바나나, 뭐 유명합니다. 과일 많아요. 그래서 뭐 사과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과일 유명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또 여행으로 유명합니다. 여행. 여행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선생님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예, 디줄릭 여행 유명합니다. 호치민 여행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후에 유명합니다. 그리고 하노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파 맞나? 아, 사파 알아요?
예, 쌈파 유명합니다. 네, 인사동에 가면 전통 찻집에 가보고 싶어요. 인사동은 전통 찻집이 유명합니다. 전통 찻집이 유명합니다. 인사동에 전통 찻집 많아요. 전통 찻집 많아요. 예, 전통 찻집 많아요. 차 많아요. 차. 예, 차 많아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선생님은 전통 찻집 좋아해요. 전통 찻집 좋아해요. 베트남에 지금 호치민 날씨 덥습니까? 더워요? 덥다가 뭐였어요? 설렁농. 예, 더워요. 반대말이 뭐였죠? 추워요. 라잉남. 라잉. 더워요. 더워요. 그래서 꼬틱 라짜다. 예, 선생님, 예, 차, 얼음, 예, 차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아이스 차 좋아합니다. 자, 여기부터 인사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립니까? 예, 모띵, 할라바무이푸? 예, 30분 걸립니다. 1시간 아니에요. 1시간 아니에요.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인사동은 남대문, 동대문과 분위기가 같아요? 예, 아니요.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인사동은 전통찻집 유명해요. 전통찻집에 가보고 싶어요. 전통찻집에 가보고 싶어요. 자, 이해합니까? 전통찻집에 가보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본 적이 있어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잠깐만요. 이건 가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예, 이렇게 됩니다.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이 지수 씨 베트남에 가본 적이 있어요? 베트남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이 못 가다 가 아직 못 가봤어요. 쯔어다 아디죠. 쯔어디죠. 자, 아직이 자, 쯔어란 뜻입니다. 자, 이걸 해서 아직 못 가봤어요. 예,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뭔디 가보고 싶어요. 놀러 오세요. 자, 놀러 오세요. 많이 씁니다. 덴쩌이냐. 놀러 오세요. 자, 덴이 오세요죠? 놀러 오세요. 쩌입니다. 덴쩌. 덴쩌이냐. 놀러 오세요. 자, 선생님 따라 하세요. 지수씨. 지수씨. 베트남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아, 여기 어딥니까? 와, 여기 아마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입니다. 예, 베트남입니다. 여기 이거, 이 모자 유명해요. 이거 뭐예요? 논입니까? 예, 이거 모자 뭐예요? 이거 모자 베트남에 유명합니다. 논인가? 예, 모자 유명합니다. 이게 이런 걸로 쓴가? 모자 유명합니다. 이거 이 사람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꼰짤 남자입니다. 마이는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예, 마이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예. 예. 사진이네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사진. 우리 배웠습니다. 사진. 사진이 뭐예요? 예. 흰, 아잉이네요. 사진입니다. 꼬, 뎁자이콤. 잘생겼습니까? 몰라요. 쯔어빗. 몰라요.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게 왜냐면 지수 씨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수는 남자죠? 예, 남자는 아우자이 꽃에 막 아우자이 더컴 못해요. 그래서 이름 타이도이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름은 한국 이름 중에
자, 민주로 바꾸겠습니다. 자, 민주. 그럼 여기 이름 뭐가 돼야 돼요? 예, 여기도 민주 돼야 되죠. 민주. 민주권자에 할라 꽁가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여자입니다. 물론이죠. 여자입니다. 떤니엔즈, 여자입니다. 자, 마이가 물어봅니다. 민주씨, 따라하세요. 민주씨, 아오자이, 입어본 적이 있어요? 입어본 적이 있어요? 입다가 뭐예요? 막, 아오자이. 자, 아오자이를 입어본 적이 있어요? 민주, 짤라이. 대답합니다. 짤러이. 예, 멍, 예. 한 번 입어봤어요. 한 번, 몇 번입니까? 한 번? 물론. 자, 한 번 입어봤습니다. 자, 한 번 입어봤습니다. 자, 한 번 입어봤습니다. 따라하세요. 한 번 입어봤어요. 한 번 입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예. 어땠어요? 뭐예요? 아테나오. 어땠어요? 아우자이 예뻐요. 아우자이 예뻤어요. 아우자이 예뻤어요. 이게 뭐예요? 아우자이죠. 아우자이. 아우자이 입어본 적 있어요? 자, 여러분. 깍겜. 여러분. 아우자이 입어본 적이 있어요? 예, 입어본 적이 있어요. 여자는? 예,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님마, 남자는? 예, 아직? 예, 입어본 적이 없어요. 쯔어, 예, 쯔어 바우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번 입어봤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아우자이 어때요? 예뻐요? 예, 예뻐요. 아우자이 예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공부했죠? 가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가본 적이 있어요. 마이씨, 자, 마이씨, 김치 먹어본 적이 있어요? 자, 뭐뭐 한 적이 있어요?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나 안 쯔어. 자, 김치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오, 이거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도 종류가 많아요. 니올로아이.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배추 김치입니다. 배추 김치. 자, 김치일라고 니올로아이. 까이나일라 배추 김치. 자, 알겠습니까? 이거 배추 김치입니다. 매워요. 매워요. 우리 배웠죠? 매워요. 매워요. 뭐예요? 까일람. 까이. 자, 보세요. 마이씨, 김치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 먹어봤어요. 예, 먹어봤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김치 어땠어요? 매워서 물을 많이 마셨어요. 매워서, 매워서는, 예, 까이, 위, 그래서 테티, 느어, 물 많이 마셨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우엉입니다. 자, 많이, 니에우, 우엉, 니에우. 자, 물 많이 마셨어요. 자, 매워서 물 많이 마셨어요. 매워요. 김치 매워요. 그래서 물 많이 마셨어요. 매워서 물 많이 마셨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마이씨, 김치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 먹어봤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매워서 물 많이 마셨어요. 자, 한 번 더. 매워서 물 많이 마셨어요. 자, 한 번 더. 매워서 물 많이 마셨어요. 매워서 물 많이 마셨어요. 예,
한국 김치 매워요. 그러나 맛있어요. 응원람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이해합니까? 예. 자, 여러분 김치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먹어보세요. 안트 먹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자, 여기는 뭐예요? 너이, 드러이, 댄, 끼야. 자, 여기는 끼야죠? 저기는, 자, 까지, 댄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머터이 잔 발로. 얼마나 걸립니까? 발로, 킬로그램, 킬로멧. 센로이, 미안합니다. 자, 여기부터, 이부터는 종종에서 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기까지 똑같아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또는 여기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응이할라 종료. 똑같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자, 이건 뭐예요? 우, 예. 비행기. 예, 따라하세요. 비행기. 비행기. 예, 비행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예, 기차. 기차. 예, 기차입니다. 떠와.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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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 예, 버스입니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오, 뜻보이. 멋있습니다. 자,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 따라하세요. 오토바이. 세마이. 선생님이 하노이에 살았습니다. 꼬다, 송, 하노이. 하노이에 살았습니다. 꼬, 세마이. 꼬, 세마이. 예, 오토바이 있었습니다. enjoy. 자, 오토바이, enjoy. 이름이 enjoy입니다.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엇입니까? 예, 자전거. 자, 따라하세요. 자전거. 자전거. 예, 자전거입니다. 베트남에 자전거 많아요? 많습니까? 예, 자전거 많습니다. 베트남에 오토바이 많습니까? 예, 오토바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있습니까? 꼬세마이츠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베트남에 기차 있습니까? 예, 기차 있습니다. 떠후와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기차로 가요. 기차로 가요. 기차로 가요 할 때 이 기차로 하죠. 기차로 가요. 이거는 방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차로 가요 하면 무슨 뜻이에요? 기차로 가요. 예, 방 떠후와 또이디 방떠호와 기차로 가요. 버스로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가요. 여기 비행기는 어떻게 갑니까? 호치민에서 한국까지. 호치민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가요. 비행기로 가요. 비행기로 갑니다. 머터 이산 발로. 얼마나 걸립니까? 4시간? 또는 3시간? 자, 아마, 짝라, 본팅, 하일라, 바팅.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자, 비주 연습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외우세요. 마이시.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따라하세요. 마이시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비행기로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로 가려고 합니다. 1시간쯤 걸립니다. 1시간쯤 걸립니다. 자, 보세요. 마이시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뭐 대잔말로 얼마나 걸립니까? 디테나오.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떻게가 뭐예요? 테나오죠? 가실 거예요. 가다 뭐예요? 디죠. 디테나 어떻게 가실 거예요? 비행기로 방도 마이바이. 자, 비행기로 가려고 합니다. 또이딘디. 자, 가려고 합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예, 배웠습니다. 자, 비행기로 가려고 합니다. 한 시간쯤 똑같아요. 약 한 시간쯤. 여기에 약을 써도 되죠? 약 한 시간쯤 걸립니다. 자, 한 시간쯤 걸립니다. 꼬등컴 맞습니까?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 걸립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예, 그 다음 보세요. 한국까지, 한국까지. 자, 한국까지는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요? 예, 호치민에서. 호치민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립니까? 자, 한국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립니까? 자, 약 4시간 걸립니다. 약 4시간 걸립니다. 이 가는 4시간 할 때 쫑본띵. 자, 4시간 걸립니다. 이거 선생님이 아까 했죠? 약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 뭐 써도 돼요? 쯤 써도 됩니다. 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쯤. 약 4시간쯤 걸립니다. 똑같아요. 이응야 중요. 의미가 똑같아요. 약 4시간쯤 걸립니다. 똑같아요. 자, 이게 한국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한국에, 예,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테티고호 니테나이 깎겜된 한국지요. 자,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까? 예, 나아된 한국지요. 한국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지요.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깎겜짤러 니테나이 지요. 엠지어디 한국.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뭐라 그래요? 된저이냐? 놀러 오세요. 된더이냐? 된합냐? 자, 놀러 오세요. 공부하러 오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자, 질문해 보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버스로, 방, 세비? 버스로 30분쯤 걸립니다. 버스로 30분쯤 걸립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쯤 걸립니다. 30분 아니면 또 뭐 있어요? 20분쯤 걸립니다. 20분쯤 걸립니다. 또는 10분. 10분쯤 걸립니다. 10분쯤 걸립니다. 알겠죠? 10분쯤 걸립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호치민에서 후에까지, 호치민에서 후에까지, 잘못했네요. 호치민에서 후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자,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뒤방지.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뜻이죠? 예.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죠. 어떻게 가실 거예요? 기차로 가려고 합니다. 기차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요? 기차로 갑니다. 예, 기차로 가려고 합니다. 기차로는 망떠호와 기차로는 약 10시간쯤 걸립니다. 10시간쯤 걸립니다. 맞습니까? 예, 선생님 몰라요. 약 10시간쯤 걸립니다. 맞습니까?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호치민에서 후에까지 이렇게 아닙니다. 띵 한 꺽라 후에까지 예, 호치민에서 후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예, 어떻게 가실 거예요? 기차로 가려고 합니다. 예, 기차로는 약 10시간쯤 걸립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요? 예, 10시간쯤 걸립니다. 10시간쯤 걸립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이씨, 여기부터 호치민 박물관까지. 호치민 바오땅입니다. 바오땅 호치민. 자, 호치민 박물관 바오땅입니다. 자, 바오땅 호치민까지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립니까? 똑같아요. 예, 얼마나 걸려요? 호치민 박물관까지 얼마나 걸려요? 오토바이 뭐예요? 예, 오토바이. 오토바이 나왔네요, 여기. 오토바이. 자, 오토바이로 가면, 네오디 마이바이. 네오 세마이. 예, 오토바이로 가면, 이거 네오의 뜻입니다. 예. 잠깐만요. 오토바이로 가면 가까워요. 오토바이로 가면 가까워요. 자, 가깝다 나왔네요. 가깝다. 반대말은 예, 멀다입니다. 살람 건더이네. 건 이게 건이란 얘기는 뭐예요? 가깝다가 뭐예요? 호치민까지 박물관까지 가까워요. 가깝다. 건더이. 예, 건더이니. 멀다는 뭐예요? 살람. 드 한국 된 호치민 살람. 멀어요. 싸. 설라싸. 멀어요. 가까워요. 했습니다. 자, 외우세요. 가깝다. 멀다. 자, 반대말입니다. 자, 가깝다. 멀다. 오토바이로 가면, 자, 따라하세요. 오토바이로 가면 가까워요. 5분쯤 걸릴 거예요. 5분쯤 걸릴 거예요. 짝라. 이게 걸릴 거에는 저베찐싹 뭐 짝라 뭐 더이잔 남푼? 이거 5분이죠? 자, 5분쯤 걸릴 거예요. 걸릴 거예요. 아마 짝라머터이잔 남푸? 5분쯤 걸릴 거예요. 따라하세요. 5분쯤 걸릴 거예요. 5분쯤 걸릴 거예요. 예, 5분쯤 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인사동에 가면 차를 마시고 싶어요. 인사동에 가면 네오디 인사동 또이 무언 우엉짜. 자, 인사동에 가면 차를 마시고 싶어요. 선생님은 지금 차를 마시고 싶어요.
자, 아이스차 마시고 싶어요. 아이스차 짜다. 아이스차 마시고 싶어요. 아이스가 짜, 이게 아이스가 뭐예요? 띵아잉이죠? 근데 베트남어로 짜다 할 때 나입니다. 자, 선생님도 지금 아이스차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더워요? 더워요? 넘고 넘컹 더워요? 예, 아이스차 마시고 싶어요? 예. 자, 보세요. 자, 비주, 이릅니다. 바다에 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빈. 바다에 가면, 수영을 하고 싶어요. 수영하다. 자, 수영하다 뭡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수영하다. 수영을 하고 싶어요. 뭔, 야, 수영을 하고 싶어요. 자, 수영을 하고 싶어요. 자,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면 수영을 하고 싶어요. 수영하다. 수영하다, 알겠죠? 부어이, 까, 어, 뭐지? 바다에 가면, 네우디 비엔, 또이 무언라, 부어이, 부어인가 이게? 바다에 가면 수영을 하고 싶어요. 수영은 띵 아잉으로 이건데, 선생님 지금 베트남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기억이 나는데, 아, 이게 뭐더라. 수영하다 부어이니까? 그런데. 자, 수영하고 싶어요. 이거 수영하는 거예요. 수영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이 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내우꺼 터이잔. 시간은 터이잔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 아까 배웠죠? 디줄릭.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자, 네우꼬 타이잔 또이 무언 디줄릭. 자,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자, 따라하세요.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자,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 가네요. 여행 가요. 어, 좋아요. 여행 좋아해요? 여러분 여행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선생님은 여행 좋아해요. 여행 가고 싶어요. 호치민에 여행 가고 싶어요. 호치민에 여행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인사동에 가면 차를 마시고 싶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입니다, 여기가. 뜨비엔.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고 싶어요. 이거 책이네요. 책을 딱 읽고 싶어요. 자, 따라하세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고 싶어요. 그래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고 싶어요. 예. 그다음 여기는 어디예요? 한국에 가면 한국입니다. 여기는 어, 한국에 가면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예.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친구가 뭐예요? 예.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또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람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한국에 가면 차를 마시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옷을 사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자, 선생님 꼬자오.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뭔가 꼬자오 맞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자, 읽고 갈까요? 읽습니다. 자, 서울과, 서울이 어디예요? 예. 예, 서울과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 호치민, 한국의 수도, 두도, 고항국, 서울입니다. 따라하세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수도죠? 수도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예.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자, 서울은 크고 넓은 타이포 도시입니다. 자, 크고 넓은 도시입니다. 크다 했죠? 또 넓은 종 도시입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조용하다가 뭐예요? 조용하다. 반대말이 뭐냐면요. 시끄럽답니다. 시끄럽다. 조용하다,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on out. 자, 조용하다는 알겠죠? 시끄럽다 on out. 이게 반대말이에요. 이 시끄럽다가 on out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 시끄럽다 반대말 조용하다. 하노이는 조용해요. 도서관은 조용해요. 자, 우리 여기서 공부했죠? 보세요. 여기 도서관은 조용해요. 조용하다 뭐예요? 시끄럽다 반대말입니다. 이거는 시끄럽다. 시끄럽다 on now 조용하다. 자, 시끄럽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자, 하노이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깨끗하다 뭐예요? 싸이. 깨끗하다. 깨끗한 도시입니다. 자,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가장 큰 도시입니다. 자, 또 냅. 가장이 몇의 뜻입니다. 냅. 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크다 또 냅. 가장 큰 도시는 호치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호치민은 베트남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이 어디예요? 남쪽. 베트남 도시를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호치민입니다. 베트남의 남쪽. 미엔남. 하노이는 북쪽이죠. 북쪽. 하노이는 북쪽. 자, 여기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여기 북쪽, 남쪽, 미엔북, 미엔남, 미엔동, 미엔. 예. 떠오죠. 떠오동. 떠오네요. 예. 호떠이 할 때 떠이. 떠이. 동, 북, 남.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다 지우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크고 넓은 도시입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또 오냐? 호치민은 베트남의 남쪽, 민남, 남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